안녕하십니까. 2015년 함경북도 언성에서 대한민국으로 온 홍향희입니다. 제가 3살 때부터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풀만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7살 때부터 10kg의 옥수수를 메고 왕복 70리길을 걸어 시장에서 국수로 교환해 오는 그야말로 살기 위한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20살에 시집을 가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도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친정으로 와서 젖먹이 아기를 업고 소달구지를 끌며 농사짓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루 한 끼 먹기 바빴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중국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8일 엄동설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칼바람이 부는 두만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저는 7개월 된 아기에게 모유랑 수면제를 섞어서 먹이고 뒤에 업은 채 엄마와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친척집을 거쳐 다시 아기를 업고 죽을 각오로 우여곡절 끝에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정글을 넘어서 베트남에 도착하니 온몸은 불덩이처럼 열이 났고 저는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고 버텨서 긴 여정을 돌고 돌아 마침내 대한민국의 품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새롭게 큰아들도 생겼고 제 딸과 시어머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어린 딸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온 후에 오빠네 가족이 두만강을 건너다 북한군에게 걸려서 현장에서 모두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언니도 북한에서 병에 걸려 죽었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엄마는 충격에 알아누웠고 식사도 안 하며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오빠가 두만강에서 총에 맞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게 노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선전대 활동을 하면서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 딸, 시어머님의 응원을 받으며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오늘 그립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노래 부르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홍향희 씨가 오늘 부르실 곡 하춘화의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입니다. 그리워서 찾아온 고향 마산항에
주님을 만나야 한다. 너는 알겠지 역마사나